저는 유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직업은 유통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즐겨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다른 좋은 선생님들이나 좋은 저자들,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노트하고 필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것을 적어두고 또 혼자 좋아하다가 나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깝다. 이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명이 지식 유통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제조업이나 생산업은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을 받아서 창고에 보관하다가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뭐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유통하는 것은 아니고 지식을 유통한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유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는 성경 안에 있는 사도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말씀, 이런 빨간 글자로 쓰여진 성경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읽고 또 읽는 걸 제가 아주 좋아하고요. 그런 것 가운데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 말씀들을 제가 교인들에게 또 전달하고 유통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리죠. 일찍이 저는 제 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통업에 종사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뭐 자신 있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할 수밖에 없고 또 할 수 있어요. 뭘 고백할 수 있냐면 제 직업은 유통업이고 제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다. 남의 거 베껴서 하는 거지 나는 내 거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생각해보면 자신의 불만을 나름대로 시정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제 문제의식은 뭐냐? 저는 독창성의 욕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저는 독창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원래 이렇게 옛날부터 시험을 볼 때도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 찍는 거 이런 걸 잘했고 단답형 이런 거 답하는 걸 잘했지 뭐 오리지널한 거 독창적인 거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그런 게 아니고 제 문제의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좋은 내용을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알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데 집안을 잘못 태어나서 뭐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나 좋은 내용, 이렇게 훌륭한 내용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통을 참 좋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저는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요, 제가 뭐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좀 피곤한 일일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들은요 좀 어둡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우리 옆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 집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영어 한국말을 섞어서 썼어요. 얘가 꼭 뭐라 그러냐면 지 엄마한테 그래요. I hate 착해. I hate 착해. 나는 착하다는 말 싫어해.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얘네 엄마가 꼭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을 시킬 때 꼭 그래요. 착하지 착하지 그러면서 저기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니까 얘가 깨달은 거예요. 지 엄마가 자기를 착취할 때는 돈 안 주고 꼭 일을 시키고 착취할 때는 꼭 요 말을 쓴다는 걸 깨닫고 이 착하다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착하다는 게 뭐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잘 못하는 거, 틀리는 것을 못 견뎠어요. 그 예수님 거 틀리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이런 걸 많이 얘기 있거든요.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아라고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나가 있어요. 에고, 셀프가 있어요. 자아가 있고요. 이 자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은 먹고 싶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배고픈데도 음식 보고도 먹고 싶지 않다.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면 눕고 싶고 좀 쉬고 싶은 거고요. 외로울 때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쁜 여자 보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멋있는 남자 보면 한 번 더 그려보고 싶고 이걸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과도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만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욕망을 갖고 있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순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순서. 먹을 게 있어도 배고프다고 낼름 집어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유유서가 있는 거니까 어른이 계시면 먼저 어머니 드세요. 아버님 드세요. 형님 드세요. 선배님 드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있고 또 아주 어린 애들이 있으면 좀 연약한 사람 있으면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지 이게 착한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사회적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양심이 이 자아에게 부과하는 짐이 있습니다. 이 버든이 있는 거예요. 짐. 이 짐을 잘 져줘야지 사회에서 아, 참 착한 분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의 힘이 세야 돼요. 자아의 힘이 너무 약하면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쌀가마니 들 때 힘이 세야지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신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되는 사람, 착한 사람 되게 신음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이 모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갈래 길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착한 사람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난 착한 사람 아니야. 반면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을 더 지는 거예요. 열심히 지러 신음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짐을 짓는 거죠. 근데 이 사회에 묘한 점이 있어요. 뭐가 묘해요? 착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사회는 짐을 더 줍니다. 착하다고 인정받으면 안 착한 인간들은 욕하면서 안 부르고 착한 인간들만 계속 부릅니다.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있잖아요. 그러면 셋째 며느리 착하면 시어머니가 첫째, 둘째 며느리는 욕하면서 안 부르고 일거리 있으면 셋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착해요. 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명절 때 가보면 말이에요. 어때요? 여자들은 북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소파 이거 이 인간들이 처박아 앉아갖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그래서 한 번은 큰 맘 먹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귀한 집 딸입니다. 왜 저만 일해야 됩니까? 어머니, 저 소파에 앉아있는 저 인간도 좀 일 시키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 너 네 친정애미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어? 친정어머니 욕듣게 할까봐 이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는 건데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전염시키면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왜 어두워요?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왜 저 인간들이 일하나? C.S. 루이스 말이 뭐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아싸리 안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남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날 안 알아주나. 이게 한 가지, 하여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유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기독교 이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뭐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안 착하니까 너 오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안 착해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했던 선언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안 착한데도 이런 안 착한 인간도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만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요, 너무 착한 사람 만들라 그러면요 참 피곤해지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착한 얘기 듣고 계속 잘한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비밀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은 두 가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안 착한 인간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더 욕심을 낸다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을 억제하고 윤리에 양심에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욕망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욕망은 포기해버리고 이제 자기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승산 없는 싸움이니까 그 싸움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더 많은 은혜 받는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차라리 더 약해지는 게 더 큰 은혜 받으니까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성령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을 받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한 부분을 노출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 되려면 안 착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동기. 감춰야 된다고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하기를 요구하니까 안 착한 부분 보여주면 미안하잖아요. 사람 다 그런 줄 아는데 사람 실망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욕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욕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욕망.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입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할 때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연약한 나를 살려주셨듯이 저분 살려주는데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약속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강한 사람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잘 유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소원을 표명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또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 여기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엇이 유통이 되는가. 그리고 좋은 것이 많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히려 약해지고 싶다. 나를 비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유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통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공급을 잘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관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달과 활용, 유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성품을 보이기를 원하고요. 또 뭘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원래 대학생 때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수줍은 편이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저는 얼굴을 못 알아봤죠. 악수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제가 조도군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조도군입니다. 제가 성함을 들으면 너무 기억이 났죠.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저 중학생 때 우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 서울대 상대 학생이셨어요. 지금 어느 은행의 지점장으로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는 어땠나요? 그랬더니 수줍어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암송만 잘하고 수줍어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 갔을 때 미팅 갔었거든요. 근데 한 시간 반, 한 시간 45분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학생이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뭐 처음에는 어디 사느냐,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머지 한 1시간 20분 동안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여학생이 저쪽에서 얘기할 때 다음에 뭐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말 잘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면 말 못합니다. 처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참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선배님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료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냐. 준비를 해서 하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그냥 한대요. 특별한 준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이 자식들이 안 가르쳐주려고 저러는구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대체로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많이 자기가 연습을 한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아들만 둘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 아주 좋은 분들이었지만 집안에서 그렇게 대화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딸 셋을 키우는데 우리 애들 지금 떠드는 거 비하면 옛날에 저는 완전히 벙어리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저도 잘하고 싶어갖고 제가 노력을 했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 제가 뭘 했겠어요. 농담집을 사서 외우기 시작했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보면 이렇게 유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읽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 아무도 안 웃어. 게다가 이 실패가 반복되면 열등감만 더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 많은데 뭐 나까지 잘할 필요 있냐? 나는 그중에 한두 가지만 유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급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깨달았어요. 내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뭐냐. 창고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열장에 좋은 말을 못 내놓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다음부터 무슨 노력을 했어요? 공장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생각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창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을 헤어벌리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게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다 이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자세가 생겼는데요. 어떤 자세가 생겼냐면 저는 다른 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 생산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남한테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보면 옛날에는요. 열등감에 빠졌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근데 제가 유통업에 종사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생각이에요? 누구 잘하는 사람 딱 보자마자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또 장사 미천 하나 건졌구나. 저거 갖다가 써먹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공급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행복의 비밀이고 장기적으로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른 사람 막 자랑하고 좋은 창고를 갖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그분이 있을 때는요, 그분 얘기를 듣게 돼요. 그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런 얘기 했지. 참 멋있는 얘기다. 자꾸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공급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그냥 공급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실화인데요. 파리 올림픽 때 영국 대학생들이 1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100m 금메달 후보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대표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이 이 선수가 출전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걸 알고 자기는 주일날 뛸 수 없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해롤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이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린지가 그 다 친구들인데 린지가 에릭이들의 그 재능을 아깝게 여겨가지고 자기는 400m 출전권을 땄지만 에릭이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100m랑 400m는 종목이 다른 거거든요. 100m 스피드 갖고 400m 못 답니다 금메달. 그래서 사람들이 에릭 리들이 처음에 400m 앞서왔을 때 다 중간에서 지쳐서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에릭 리들이 400m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때 영화에 이제 달리기 주제가와 함께 착 나오는데요. 거의 이런 게 나와요. 자기 동생한테 독백처럼 합니다. 제니,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어. 그리고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제니, 나는 달리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느끼면서. 이런 이제 자막이 탁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예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남들 안 쓰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그게 표현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냐. 원래 너 사복고시 보고 이렇게 법과 안 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급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좋은 유통자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인 거죠. 나는 당한 걸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아닌 거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작했으면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나를 쓰실 일이 있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죠. 연단으로 보는 거죠.